예를 들어 안경, 선글라스를 끼는다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? 눈을 가리는 게 이제 그 저 한 세 가지가 있죠. 세 가지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이 좀 날카로워 보이니까 가리는 사람이 있고. 날카로우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햇빛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눈을 가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내가 이를 보이는가 안 보이려고 안 보이려고 이렇게 이러면 다 알거든 우리 인간은 요래 하면 다 알거든요 눈빛만 보고도 알아. 어떻게 행동을 할 이런 게 다 알고 기분 나쁜지 알고 다 알거든요. 인간의 눈이 그래. 인간의 눈이 왜 그러냐? 검은자하고 흰자위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. 동물은 흰자위가 안 만들어졌습니다. 인간만 흰자위를 가지고 있어요. 왜? 동물들은 왜 흰자위가 발달을 안 할까? 동물들이 공격형이고 방어를 해야 되고 눈치로 살아야 되고 이런 내 몸을 보호할 때는 이게 안 들켜야 돼요. 그러면 검은 거하고 검은 서르머니한 거하고 뭐 이게 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옆으로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. 그래 이래 갖고 있다가 확 잘못 보는 거예요. 그 지 안 보는 척하고 이래 있다가 확 쫓아가는 거거든. 그럼 사람은 요렇게 있으면은 요러고 하면 벌써 알거든. 이게. 내가 눈길을 주는 것도 알고 뭐 다 알아 이게.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 육신 중에서도 엄청나게 발달되는 게 눈이에요. 동물이든 사람이든 최고 발달하는 게 눈이 발달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눈에는 신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눈을 가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모순을 가리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 힘드니까 가리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눈치 안 보이려고 가리는 게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조금 멋으로 가리기도 하는데 이 멋은 아내가 멋이 더 있으면 이거 안 가리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쁜 사람들이 이 이쁜 사람들이 잘 안 가리거든요. 다 내놓고 자랑하는데 조금 내 눈이 모순이 조금 있잖아. 그러면 나의 왕을 쓰는 거야. 근데 그것도 이제 색깔을 잘 맞춰갖고 하면 얼굴하고 이제 이게 디자인이 잘 맞죠. 그러면 아주 멋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가리고 멋있다 이래야 돼요. 가리고 멋있다. 안 가리면은 안 멋있으니까 가리고 멋있다. 이거는 디자인이죠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 전부 다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. 옷도 전부 다 내 몸이 잘생기시면 많이 내놓으려고 그러고. 내 몸이 조금 이렇게 모순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뭐 주름이 있고 하면 그걸 잘 가리려고 그러고 라인이 안 빠지면 라인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은 내가 이 생긴 게 지금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게 요 내가 지금 그렇게 돼가 있으면 그렇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 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의 생각에 따라서 내 육신이 변한다 이 말이죠. 항상. 그런 거니까 요런 거 지금은 우선은 가리지만 가리는 사람은 이 가린 것을 가려놓고 그 시간에 인자부터는 내가 이거 바르게 잡아야 되죠. 잡아갖고 나중에 가리는 걸 벗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가리니까 계속 나빠지는 거지. 그럼 더 가려야 되지.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분은 내가 생각의 질량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옷을 아주 이쁘게 잘 입고 와 사람들이 그건 뭐로 할 일이 아니에요. 그건 그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만한 디자인을 내가 갖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를 뭐 이렇게 시샘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내 생긴 대로 생긴 만큼 의복도 갖췄고 안경도 그런 걸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시샘하고
뭐 삐꿈삐꿈하고 익하면 그러면 내가 배우는 게 없는 거죠. 이해되죠? 네.